하고 있으니까 한 1억 정도 이렇게 상승된 거고요. 매물 나온 거는 전세하고 월세하고 이건 어떤가요? 글쎄, 월세는 물량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전세는 거의 없고. 이 지역도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70%를 넘어선 상황. 전월세 대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생겼을까? 아주 극소수 조금 거래가 됐는데 그건 너무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고요. 그냥 전세로 옮기기 어려운 사람들이 금매물 조금 사는 정도 그 수준이었습니다. 취재 중 마침 금매물을 거래한 매수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치료받으러 다니는 병원에서 가까운 이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2년 만에 감당할 수 없게 오른 전세 보증금 때문에 고민했다는 정희경 씨. 5, 6천을 올려달라면 야, 이 돈을 어떻게 준비를 하나 하고 대출 상담도 해봤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다른 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 살던 세입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겠다고 하자 집을 팔고 여기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먹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죠. 그런 생각에 샀습니다. 그러나 정씨 같은 매수자는 아직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국토부 자료를 보면 매매 거래량은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은 52주 연속 오르고 있지만 매매 가격은 거래가 적어 12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과연 주택 실수요자들은 어떤 생각일까? 다음 주 이사를 앞두고 미리 짐을 싸고 있는 조모 씨. 조 씨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자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게 한150 또는 지금 전세보다 한10% 이상이니까 2억 6천 정도의 전세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집에 있고 싶은 생각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할 집을 찾아서 발품을 팔았지만 매물로 나온 건 조건이 좋지 않은 집들뿐이었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집은 이만한 그 전세금 내가 줘서는 안 되는 집인데 왜 당연히 이런 집도 달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화가 났었죠. 그게 여윳 아마 돈이 있어 집을 살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보증금에 일부 월세를 내는 집으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서는 사고 싶지 않다, 사지 않겠다. 저는 거품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20일이 집주인과 세입자를 구별해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조 씨처럼 응답한 세입자들이 많았습니다. 전셋값이 급등했지만 올해 안에 집을 사겠다는 응답은 8%에 불과했습니다. 향후 집값에 대해선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더 오를 것이란 응답이, 세입자는 더 떨어질 것이란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향후 전셋값에 대해선 집주인은 57.4%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답한 반면 세입자들은 69.3%나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세입자들이 전월세 비용이나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라 씀씀이를 줄였다고 하는 응답이 63.4%나 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조금 적게 사고요, 좀덜 쓰고 해서. 저도 아직 집이 없거든요. 요즘 많이 힘드니까 집안에서도 많이 줄이는 편이죠.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대출이 단지 세입자 부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게가 벌어들이는 실제적인 소득에서 실제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쓸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위축된 내수가 고착화되고 지속적으로 굳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은 요즘처럼 전세 가격이 10% 뛰면 민간 소비가 단기적으로 3.7%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셋값이 오르면 전셋값에 연동된 지역 건강보험료도 오릅니다. 소득 등 다른 변수를 빼면 전셋값이 10% 오르면 보험료도 10% 가까이 오르는데 적용 대상 가구가 10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전세난 대책은 주로 싼 이자로 빚을 더 낼 수 있도록